제가 첫 번째 실패했었던 시절은 바로 고등학생 때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친한 친구들 중 저 혼자 대학을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첫 번째 바닥이었는데요. 저는 원래 음악대학교 준비를 하는 음대 입시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음악하는 거 반대가 너무 심해서 안타깝게도 수능 볼 때쯤에 예체능계를 포기하고 문과를 돌려서 이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공부를 썩 잘하진 않았는데 가뜩이나 예체능계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학에 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담담했어요. 왜냐면 저는 뭐 음대 준비생이었는데 갑자기 문과를 돌렸으니까 떨어지는 건 준비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저랑 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1, 2학년 동생들을 모아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 공부 안 하면 박성배처럼 된다. 공부 열심히 해라. 진짜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런 친구면 모르겠는데 저랑 친하다고 생각한 친구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좀 약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제가 학력 컴플렉스가 좀 심하게 생겼던 것 같고요. 아마 그날 때문에 박사까지 가게 된 게 아닐까. 지금 생각해보면 고마워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수를 준비를 했겠죠. 재수를 준비하는데 역시나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수능 볼 때쯤에 다시 또 문과로 돌립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세게 좀 밀었어야 됐는데 또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대학교에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재수에서도 대학교를 떨어졌을 땐 그땐 좀 충격이 많이 컸어요. 고3 때 떨어졌을 때보다는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 남자니까 이제 군대 문제를 하고 이제 24살 때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었겠죠. 이제 대신에 책임은 제가 져야 되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어렸을 때지만 음반을 낸 경력도 있었고 음악대에서 수상한 경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서대학교에 시험도 안 보고 특별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정말 행복하게 다녔어요. 진짜 전 너무 행복했어요. 그토록 꿈꿔왔던 대학교 음악대학이었으니까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님께서 음악하는 걸 이렇게 너무 반대하시니까 20살 때부터 집에서 10원도 받은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학비도 없고 근데 대학을 갔는데 그 학교는 시스템이 학교 수업이 끝나더라도 학생들이 모여서 합주를 계속 해야 돼요. 알바를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다닐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학교 시스템이 그런데. 그래서 1년을 마치고 부모님 지원이 전혀 없으니까 알바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엄청난 고민 끝에 그토록 원했던 대학 생활을 자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퇴를 하러 학교에 도장을 찍으러 갔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저를 보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친구들이 학교에 온 줄 알았겠죠. 저를 보니까 너무 반기고 좋아하고 하지만 전 자퇴를 하러 왔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자퇴 도장을 찍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좀 전에 만났던 그 친구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버스에서 혼자 펑펑 울었어요. 옆에 누가 있는데도 그냥 울었습니다. 너무 서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고 우연찮게 교회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동생의 근황을 물어보니까 학점은행제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1년 만에 4년제 대학 졸업장인 학사학위를 따서
학사 편입으로 좋은 대학을 가겠대요. 야,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이거라도 해서 졸업장 딸래. 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들었고, 그냥 전 당연히 이걸 해야겠더라고요. 이거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점은 행제를 했고, 정말로 1년 만에 4년제 학사기를 땄어요. 이제 고민을 했어요. 저도 4년제 대학교에 학사 편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생각해낸 건 대학원으로 점프를 뛰어버릴까, 그냥 고민하다가 제가 대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자퇴했을 때 상황과 똑같아질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음악 활동 경력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대학을 안 나와도 될 것 같다, 대학원으로 점프를 뛰어버리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때 당시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생명대학교 대학원 이제 음악과, 지금은 뉴미디어 음악과인데요, 그때 당시엔 컴퓨터 음악과였어요. 거길로 점프를 뛰기 위해 지원을 하게 됩니다. 대학교를 재수, 삼수 뭐 이렇게 했는데요, 다행히 대학원은 한 번에 붙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붙을 거를 대학 때 그렇게 고생을 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합격을 하니까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처음부터 음악대학을 지원을 했으면 당연히 붙었을 텐데, 그걸 재수 삼수까지 해서 갔어야 됐나,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고 첫 번째 제 인생의 성공을 맛보게 됩니다. 제가 그때 대학원행을 선택한 게, 제가 지금 박사가 되고 음악적으로나 크리에이터로서나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많이 대학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패배자의 자리에만 있었지만, 본인이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이 밤에 갑자기 제가 패배자로 살던 시절이 생각나서 이렇게 영상 남겨봅니다. 혹시나 지금 일이 잘 안 풀리시는 분들,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세요.